캐논 EOS M6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EOS M6는 작은 크기의 미러리스 카메라이지만 전체적인 조작 체계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메인 다이얼, 퀵 컨트롤 다이얼, 또 후면에 컨트롤 휠까지 기본적인 다이얼이 조작을 할수 있는 다이얼이 기본 3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상단에 노출 보정 다이얼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작 다이얼의 수는 기본적으로 4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촬영 모드 다이얼이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텐션이 강한 형태로도 고정이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전반적인 조작 체계의 완성도가 뭐 기존의 멀티 셀렉터라든가 단독 버튼 몇 가지들을 제공해 주고 있으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터치를 통해서 직접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드래그 및 더블 클릭 같은 기능을 통해서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난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메뉴 전환은 물론이고, 뭐 실질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시각점을 변경시킨다든가 터치 촬영을 겸비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할때 다양도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재생과 감상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내 밝기가 좀 때문에 좀 밝기를 낮춰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형태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확대와 축소 같은 경우도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클릭을 통해서 바로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원래 이미지로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터치 LCD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종인데, 그 터치 조작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메뉴를 통해서 민감도를 조정한다든가 뭐 터치 AF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같은 부가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총 4개의 다이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피 내에서 전체적인 조작 체계를 수동 매뉴얼 촬영을 진행한다든가 조리개 우선 모드를 이용한다든가 할때 별도로 메뉴에 진입하지 않고 노출과 감도, 조리개 핵심적인 요소들을 빠르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EOS M6의 조작 체계는 부피 대비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